예,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저 멀리 문재인 대통령이 타고 있는 우리나라 공군 제1호기가 활주로를 향해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. 드디어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기 직전입니다. 네,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탄 대한민국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가 평양 국제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. 북한 주민들이 보면 네. 보잉 747기를 보는 것도 굉장히 드물고 거기다 예.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 온다니까 아마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 심정도 아주 좀 모호하고 야릇하고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